안녕하세요. 김정래 세무사의 5분 강의 창업자를 위한 원포인트 세무에게 그 14번째 시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상담 사례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몇년전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하고 공사업체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주면 생계에서 발행하지 않고 좀 싸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싸게 해주면 좋죠. 예. 아, 그래? 그러면 뭐 굳이 생계에서 발행 안 봐도 돼. 그냥 싸게 해줘라고 하고 현금을 줬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러니까 생계에서 발행받지 않고 비용을 처리했다고 하시네요. 그럼 적격 증빙 없이 비용 처리했는데 이게 거래 사실관계가 사실인지 너네가 좀 입증을 해라. 사실로 입증을 안 되면 우리가 이 비용을 다 부인하겠다. 그러면 세금이 그 부인한 만큼 엄청 또 추징이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세요. 을지로 입구에서 만수르 씨가, 아, 만수르 씨, 이런 걸로 고민하시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적격 증빙을 받지 못하고 비용 처리한 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지 우리가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추징을 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거래 사실관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증빙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면 상당히 억울하겠죠. 우리, 아, 이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데 경비로도 인정 못 받으면 어떡하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렇게 우선 생계연서라든지 증빙을 발행을 받으셔야 돼요. 하지만 발행받으시 못한 경우라도 거래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으면 우리가 경비로 인정은 가능해요. 우선 그 관련 법령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그 전에 살펴봤던 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액연수, 계산서를 받으셔야지만 경비로 적절하게 인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경비로는 사실관계가 입증이 되면 경비로는 인정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런 가산세가 부담이 된다라는 거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적격증빙과 관련된 또 이런 예규가 있죠. 적격증빙이 없어도 거래사실관계가 입증이 되면 비용으로는 인정이 가능하다라는 예규가 있기 때문에 이 예규를 토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적격증빙을 받아야 돼요. 경비로 인정을 받으시려면 경비를 지출하고 거기에 대한 그 세액연수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받으셔야 되는데 받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요런 절차에 따라서 그 경비 인정이 가능하다. 우리 예규에서도 보셨듯이 거래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적격 증빙이 없더라도 비용으로는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자료가 필요하냐? 일단은 첫 번째로 아까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경우는 계약서가 있으시겠죠. 인테리어 공사 하시는 경우는 금액도 크고 어떤 뭐 계약 관계에 따라서 그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라든지 또는 뭐 상품을 공급받았을 때는 거래 명세서 받으시죠. 생계에서 받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거래 명세서는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래 명세서 또는 뭐 대금 지급 증빙, 우리 현금을 줬으면 입금증 또는 그 계좌로 많이 이체하시니까 계좌 이체 확인서, 그 사람 대표자 명의로 계좌 이체한 계좌 이체 확인서 또는 현금 수령 영수증 등을 받아 두시면 우리가 그걸로도 거래 사실관계를 입증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래 상대방에 반드시 기본적인 정보는 갖고 계셔야 돼요. 그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또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고 계시면 좋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보관하고 계시면 우리가 아, 그 사실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증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증은 가능하지만 경비로 입증이 가능하면 경비로는 인정이 돼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가 2% 증빙불비 가산세가 있어요. 증빙불비 가산세란 뭐냐?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지 않고 경비로 인정은 해줄게. 하지만 거기에 대한 가산세 2%는 너네가 부담을 해라라고 하는 게 바로 증빙불비 가산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인테리어 비용이 막 크게 들어가면 2%에 대한 가산세도 무시할 수가 없죠. 하지만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세금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반드시 경비로는 인정받되 가산세 정도는 부담을 하고 가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산세 부담까지 안 하시려면 반드시 그때그때 거기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수치 보관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실 경우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